네, 안녕하세요. 주식라이프 구독자 여러분. 혹시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은 한국이 웹툰 종주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전 세계 웹툰 플랫폼 매출 1위는 바로 네이버 웹툰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네이버를 끄떡없게 해주는 네이버의 아주 효자 컨텐츠라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재미있길래 이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저의 오로지 주관적인 선택, 베스트 5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웹툰은 바로 회춘입니다. 이 웹툰은 그나 혼자 산다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괴한팔사의 신작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중년이 되면 다시 어려진다. 그렇게 결국 신생아의 상태로 죽게 된다라는 멘트로 시작이 돼요. 그렇게 회춘, 젊음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판타지 드라마죠. 누구나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의 젊은 시절, 또 나의 젊은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현실화시킨 웹툰이에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생활 밀착형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그 작가의 글과 그림체 때문에 너무나도 친숙해서 재미있게 읽게 되는 웹툰인데, 그렇게 가볍게 읽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의미가 있고 진지하게 무겁게 내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웹툰이에요. 저는 이 웹툰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기생충의 비둘 이을 대작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정도로 좀 기발한 소재이고요. 또 특히 이 작품 속에는 그나 혼자 산다 멤버들의 이름이 나와서 굉장히 친숙하게 보실 수도 있고, 또 헨리 씨가 1화는 음악으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게 그 웹툰에 입문하기 좋은 웹툰이 아닐까 싶어서 기안84의 회춘 첫 번째 웹툰으로 선정을 해봤어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선정한 웹툰은 바로 유미의 세포들입니다. 이 유미의 세포들은요, 유미의 세포들은 그 로맨스물인데요. 기안84 님과 1, 2등의 자리를 다투면서 수요 웹툰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만화인데요. 순정 웹툰 부분에서는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웹툰이에요. 내용은 30대 직장의 여주인공 유미의 머릿속 세포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세포를 의인화시킨 설정이 굉장히 기발해요. 예를 들면 배고플 때는 출출이 세포, 그리고 뭐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세포, 그 사랑세포를 통제하는 건 이성세포,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감각들을 의인화시켜서 정말 우리가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그 여심 자극, 공감 멘트들로 정신을 차리게 해주죠.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세포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저는 한 번은 인터뷰에서 이 웹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이렇게 책을 보내주셔서 잘 소장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유미의 세포들 팬 인증합니다. 추천. 유미의 세포들은 정말 무엇보다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만약에 여자의 심리를 좀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남성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그 유익한 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유미의 세포들 추천해드립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웹툰은 바로 여신 강림입니다. 이 웹툰은 민낯은 죽어도 들키기 싫은 한 화장빨 소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웹툰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는 웹툰이에요. 게다가 저는 이게 사실보다 깜짝 놀랐던 건그 작가인, 그 고양이 작가님의 외모가 마치 이 만화의 주인공이 현실에 있는 듯한 그런 비현실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는데요. 작가님이 너무 예쁘셔서 깜짝 놀랐고요. 이 웹툰은 드라마 제작이 확정돼서 차은우 씨가 출연한다고 해요. 근데 워낙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또한번 글로벌한 한류 드라마가 탄생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번째 웹툰은 타인은 지옥이다입니다. 이 웹툰은 임시완 씨가 주인공한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로 더 익숙한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내용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제그 취향까지 뒤로한 채 몰입할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본 웹툰이에요. 내용은요,
한 청년이 서울로 올라와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타인이 만들어낸 지옥을 마주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점점 사회가 예민해지고 또 그러면서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도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죠. 그런 현대인에 대한 자화상을 그린 웹툰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제목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타인이 될수 있잖아요. 즉 지옥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읽고 아 정말 그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처럼 이 웹툰의 스토리는 마치 모든 게 주인공의 망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면 정말 멈출 수 없는 웹툰이고요. 다양한 장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스릴러 웹툰 타인은 지옥이다도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 한번 재밌게 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웹툰 다섯 번째 웹툰은 바로 금수저입니다. 저는 그이 웹툰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아마 저 말고도 그 웹툰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웹툰은 흙수저로 태어나는 주인공이 부모님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금수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인데요. 마치 그 예전에 거지와 왕자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죠. 그런데 이 스토리에서는 결국은 각자의 삶이 자기한테 잘 맞고 행복한 삶이다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웹툰은 그러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을 아주 지극히 현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공감이 갔고 사실은 조금 씁쓸하고 답답한 장면이 많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씁쓸함과 답답함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봤는데 마지막에 그 모든 걸 해소하게 해주는 작가님의 그 기획 의도가 드러나는 결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게 봤고요. 이 웹툰 역시 정말 가족에 대한 의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만한 웹툰이에요.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로맨스부터 스릴러, 판타지까지 아주 다양한 장르 웹툰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네이버 웹툰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아주 편리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웹툰에 대한 그 편견이 있었어요. 제가 요 전에 소개해드린 영상처럼 웹툰은 뭐 유치하다라는 프레임이 있었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웹툰은 어른들을 위한 웹툰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 웹툰이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지금 앞전에 제가 나를 바꿔주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이라는 책 리뷰도 했는데요. 이 영상도 아마 보시면 여러분께 아주아주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